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남자가 결혼 안 해서 여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많던데, 여자도 결혼하기 쉽습니다.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데.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사실 뭐 여자가 결혼하기 싫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뭐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힘든 세상.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싫고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남자도 이제 뭐 결혼에 적극적이잖아요. 보통 결혼은 여자분들이 뭐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걸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절대다수. 여자도 결혼하기 싫습니다. 저희는 뭐 비혼주의 하렵니다. 얘기하는데 절대다수가 아니죠. 전부예요, 전부. 전부는 그냥 결혼 못하는 겁니다. 결혼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더 힘, 좀 약간 없어 보여, 이게. 나이 먹고 왜 저럴까?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는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수는 정말 줄 겁니다. 국내. 그러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결혼은 정말 줄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남자의 도움 없이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의 도움 없이 본인의 힘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거. 왜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자라도 힘들 것 같아. 여자분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서울 수도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금만 마련하고 월세도 들어갑니다. 월세. 근데 월세가 비싸죠. 여자분들은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허름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역세권에 가깝다거나 좀 컨디션이 좋은 데 들어가요. 그러면 월세가 더 비싸죠. 근데 여자분들이 서울에 입성한다고 해서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뭐 서울이 직장을 구하기 싫다는 게 이제 할게. 근데 직장 구하기 쉬운 대신에 보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수는 굉장히 적어요, 생각한 이상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순수미를 조절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뭐 배달 음식 뭐 자주 먹고 뭐 쇼핑 몇번 하고 하면 돈이 없어요. 거기다 여자분들이 일하는 그 직종 자체가 월급이 꾸준하게 오는 직종이 아니에요. 그럼 모인 돈이 없으니까 결혼 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평생 그런 일만 하고 살수 없어요. 뭐 서비스업과 사무직만 하고 살수 없어. 그러면 여자분들도 이제 직업 전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구해진다니까. 거기다 월세 부담도 심해져요, 이제. 월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모은 돈이 없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으면 서울은 도저히 좀 살기 좋다고 나니 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인프라가 좋다고 하는데 막상 돈이 없어봐. 돈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 아니야. 그 인프라가 다 돈이잖아요, 돈.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인프라에 돈을 많이 썼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인프라 때문에 난 돈을 못 모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게으르다는 겁니다. 왜 인프라를 많이 쓸까? 그냥 집에서 뭔가 해먹기 싫어가지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는 뭐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자분들이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습니다. 교육도 안돼 있고. 여자분들이 각자 도생할 것 같으면 강해져야 돼요. 여자라서 힘들다. 미칠 것 같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을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강해져야 돼요. 여자라서 힘들다, 약해서 못한다. 그 아무도 안 알아줘. 모든 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버는 돈으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도 결혼하기 싫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연애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결혼 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결국 내가 고생하는 게 엄청 높아서.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데. 요즘 남녀 가르지 말고 그냥 다 하기 싫다고 봐야 돼요. 남자의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어차피 나 좋다는 사람 많아서 정안 되면 아무나 찾아서 취집하면 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갈대 같은 그분들의 마음은 빠르면 30대, 늦으면 30대 중후반부터 바뀔 겁니다. 근데 바뀌면 뭐합니까? 아니,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개념까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요. 마음이 바뀌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마음이 바뀐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불안감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못하게 됐어요, 삶에 대해서. 힘들어질 거라는 거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개념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돈을 열심히 모으나요? 갑자기 열심히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불안감 느끼는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여자란 동물은 남자랑 다르게 성찰이 더안 됩니다. 뚝배기 기질이 별로 없어요, 이게. 워낙에 오냐오냐 기르고, 뭐, 인생에서 뭔가 센 경험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있잖아요. 그냥 불안감 느낀다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제라도 좀, 악발이 열심히 발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자란 동물은요, 마음을 고쳐먹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알수 있냐 하면,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버블 터지고 나서 여자분들 거의 15년 동안 마음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높은 콧대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런 물소 같은 댓글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자분들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뀌는 척을 할 뿐입니다.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자를 저우질하고 자신들이 뭔가 기득권인 것 마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바뀌려면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봐봐. 지금 여자 전체는 안 바뀌잖아. 어차피 저분들은 안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못 바꾼다고 봐야 돼. 생각해보세요. 바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내가 삽질했다는 거, 인생에서 뭔가 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분들은 제대로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깨져본 적이 없어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보면. 얘가 결혼하기 싫다. 물어봤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뭔가 혼나고 욕먹는 거 두려워해. 저 욕먹는 거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욕 매일같이 먹지만 그냥 뭐 받아들이잖아. 욕도 계속 먹으면 괜찮아. 근데 여자들은 욕도 아닌 것들을 조금만 들어도, 기분 나쁜 얘기 조금만 들어도 그거 못 견딘단 말이야, 이게. 그만큼 멘탈이 약하고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원하는 대답 아니면 듣기 싫어요, 이게.
가끔 부모님 지인들, 딸들 보면 절대 결혼 생각 없다고 혼자 살 거라고 하는데 이런 속내는 뭘까요? 아, 이거 뭐냐 하면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좋다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네. 저런 딸들 보면 남자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남자한테 먹힐 만한 어떤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 외모와 능력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나는 혼자 살 팔자이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못 나서, 예. 한번 보세요. 그분들, 부모님 지금 딸 사진 보여달라고 보십시오. 아니면 실제로 보십시오. 예. 아, 그 외모 보시면, 못하는 거였구나. 자기들이 못할 건 아니까, 이제. 못한다 얘기 안 하고, 아, 난 결혼 생각 없다. 결혼 안 하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에. 죄송한 뼈 때려가지고. 맞잖아, 이거. 이러고 생각해봐. 여자가 정말 예쁜데, 정말 인기가 좋아. 연애 경험이 많은데 결혼 생각 없다고 하는 거 봤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우리 좀 예쁘고 좀 먹힐만한 외모를 가진 분들은 오히려, 아니, 지금 연애하기 좋은데 왜 혼자 살려고 그래? 이런 말 한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 생각 없다는 건 진짜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안 먹힌다는 거. 남자한테 안 먹히고 접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못한다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생각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신들이 어떤 연애 시장에서 우위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나이 먹어서 바뀔 것 같으면 진작에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어. 이게 사람 마인드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특히 여자 남성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 있겠냐, 여러분. 특히 나이 먹을 때는 먹고 나서. 안 바뀝니다, 이게. 습관, 성격, 가치관, 경제관념 안 바뀌어, 이게. 봐봐요, 이게. 나이 한참 먹고 나서 바뀐다고. 그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감이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성인 되고 나면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바꾸려면 다 뜯어고치고 해야 되는데, 뜯어고칠 수 있겠냐고. 여자분 바꾸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백? 다 버려야 돼.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할수 있겠냐고요. 못할 거 아니야.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다 내놔야 돼. 할수 있겠냐고요. 할 사람 없습니다. 할 사람 없다는 거 뭐예요? 안 바뀌겠다는 거죠.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만큼 개념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사신 분들은 쭉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이게. 나이 먹어서 뭔가 안 좋은 습관이 들인 분들은 그냥 나이 먹어서 쭉 저렇게 가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있잖아요. 뭐, 좀 손버릇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때리고 했던 사람들. 나이 먹어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 술 먹고 사고 쳤던 사람? 나이 먹어서 사고 안 칩니까? 나이 먹어 사고 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술안 먹어야지. 핸들 안 잡겠다 얘기해도. 음주운전 할 사람은 또 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못 바꿉니다. 그냥 저대로 살아야 돼. 안타깝지만. 살면서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좀 생각을 달리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해한해 겪어가면서 느끼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게좀 안타까워요. 이 잘못된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